지시의 호스 준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준 선생님이에요. 이제 잘 알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동사의 변신은 무죄 넘버 3. 우리 계속 동사가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왜 변하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면, 우리 동사를 그 문장에서 이렇게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의 역할 말고 다른 품사로 변신해서 사용을 하고자 했었잖아요. 그 방법이 투부 정사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투부 정사라고 했었고 여기에서 투부 정사에서 부정의 의미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게 품사뿐이 아니라 시제도 정해지지 않았다 왜 동사가 본연의 역할을 이렇게 시제를 보여 주고 설명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다른 품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시제를 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품사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정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품사도 정해지지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라고 했었고 투부정사의 기본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원형 얘가 몽창 다 투부정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런데 투부정사 동사원형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아이들이 변신을 하는 이유가 문장에서 각각 다른 품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그 역할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용법으로 역할을 한다 했어요. 명사적 용법,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사적 용법. 지난 시간과 그전 강의를 통해서 투 부정사가 명사의 역할, 그리고 형용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웠고, 이번에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심호흡 후. 명사적 용법이랑 형용사적 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명사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또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알았었잖아요 자 부사는 대체로 어떤 걸 부사라고 해요 기억나요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다 부사라고 한다고 했으니 아 부사적 용법을 이제 제법. 기억해야 될게 많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투부정사 우리 지금 하고 있고 기본 형태 거기에 부사정 용법 시작해 볼게요. 자 부사정 용법은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즉 장소 이유 방법 뭐 이런 것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처럼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할 때 부사 편에서 배웠었죠. 부사가 꾸며지지 않는 단 하나 뭐였어요? 명사였었어요. 맞아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를 꾸며주는 아주 많은 재능을 가진 아이가 부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사정용법, 투 부정사의 부사정용법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목적을 의미하는 게 있고요. 원인, 뭐, 감정의 원인이 되는 원인, 그리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유,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네 가지 용법이 있어요. 아 선생님 아네 가지 용법 또 외워요? 음 기억하면 되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네 가지를 조금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목적, 원인, 이유, 뭐 결과 이렇게 얘기 기억하려면 힘드니까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부사정 용법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말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말 하기 위한 거잖아요. 뭔말 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은 그거에 맞추어서 해석이 뭔뭐 하기 위하여 뭔뭐 하려고로 해석이 돼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목적이에요. 왜뭔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를 금방 알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I came home early. 나는 came home 집에 왔어요. early 일찍. 뭐 하기 위해서 to rest. 자, rest라 하면 쉬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그러면 to rest는 이거에 비추어 보면 쉬려고 혹은 쉬기 위해서 나는 집에 일찍 왔다가 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to rest가 뭐뭐 ~하기 위해서를 해석이 되면 목적이구나. 그걸 하려고 집에 일찍 온 거니까. 그렇죠? 다음, 다음 예문 볼게요. Ellie went to the library. 자, 엘리는 went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는 목적은 to borrow. 빌리기 위해서, borrow는 빌리다 라는 뜻이죠. to borrow, 빌리려고, 빌리기 위해서. a few books. 책몇 권을 빌리기 위해서 엘리는 도서관에 갔다가 되겠죠. 아,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다음은 그런데 선생님 이거 뭐예요? 여기 뭔가 낯이 붙었는데. I turned the computer off. 나는 turn off 하면은 끄다란 얘기죠. 근데 뭘 껐어요? 컴퓨터. 컴퓨터를 껐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날이 없으면 to play games. 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근데 날이 있으니까 not to play games 하면은 게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컴퓨터를 껐다.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뭐뭐 하지 않으려고도 있잖아요. 그럴 때 to 부정사의 부정이 여기서 짜잔! 등장하는 거예요. to 부정사의 부정은 여기 to 플러스 동사원형 앞에 뭘 붙이냐? not을 붙여서 만들어요. 그러면 I turned turn the computer off. 나는 컴퓨터를 껐어요. Not to play the games. 게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부정을 만들어 볼까요? I hurried to school. 나는 hurry 하면 hurry.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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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르다 이런 얘기죠. 서둘렀어요. 학교를 가는 걸 서둘렀어요. 뭐... 낫이 있으니까, to be late 하면, 늦기 위해서죠. 여기 목적이니까. 늦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학교에 서둘러, 엘리는 학교에 서둘러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전체 앞에 뭘 붙인다? 낫을 붙여서 만드는구나.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아, 어, 그렇구나. 자, 그러면 목적의 의미가 너무 분명한 관용어구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냥 예제로 기억을 할게요. in order to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앞으로 수거나 단어, 뭐 명사구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in order to 라는 표현을 많이 공부하게 돼요. 이 표현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얘기예요. 뭐뭐하기 위하여, in order to, 해볼까요? in order to, 동사원형 붙으면 뭐뭐하기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예문을 보면 He studied, 그는 studied English hard.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passed the test,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그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 위에처럼 not을 한번 붙여볼까요? not을 붙이면 in order to가 어떻게 돼요? 아까 동사원형 그 to 플러스 동사원형 앞에 not을 붙인다고 했는데 in order not to가 되겠죠? 그러면. 그쵸? 투부정사 전체 앞에 낫이 붙어야 투부정사 전체를 부정하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로 그럼 해석이 되겠네요. 그럼 이 문장을 낫을 한번 붙여서 고쳐보면, He studied English hard. 그는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어요. in order not to fail the test. 시험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쵸. 선생님, 여기 동사 바뀌었는데요? 아까는 패스였는데. 맞아요. 근데 뜻이 다 달라졌으니까. 아까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고, 이번에는 시험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전체에 낫을 붙이면 되고요. 그 중요한 표현 없고 특히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은 in order to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투부정사 부사정 용법의 원인을 살펴볼게요. 원인은 어떤 감정의 이유가 된 거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감정의 원인이에요. 내가 뭘 느끼는 거에 그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뭐 해서, 뭐, 뭐 하니로 해석이세요. 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 예문을 같이 보면서. 볼게요.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써요. 왜? 감정의 원인이 되니까. 내가 감정이 바뀌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아, 주는 해피해 이러다가 또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슬픈 것 같아. 이렇지 않잖아요. 무언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감정이 변화되는 거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appy, glad. happy, glad는 뭐 기쁜 이런 뜻이고 Please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려운 형용사긴 한데, please d 하면은 기쁜, 기꺼운 이런 얘기예요. Sorry, 뭐 미안한 거고, sad 슬픈, surprised 하면은 놀라는 거죠. 오 놀라는 거, 그쵸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다음에 사용한다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My grandma, 나의 할머니는 was very happy. 매우 기쁘셨어요. 왜? 투 씨미 나를 보는 것이 나를 봐서 매우 기쁘셨대요. 우리 할머니는 날 봐서 무척 기뻐하셨어. 이런 얘기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이렇게 투부 정사를 쓰면 아, 이게 부사적 용법의 원인이구나. 날 봐서 기쁜 거니까. 그렇죠? I'm so sorry. 아, 나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To hear that. 그거를 들어서, 그것을 들어서 미안해는 이 sorry는요, 음, 그냥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해서 sorry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경우의 sorry는, 어, 유감이야. 어, 어떡하니. 이런 얘기 할때이 표현 많이 써요. 친구가, 아, 나 어제 자전거 새로 샀는데 내가 이렇게 달리다가 넘어져고 페달 부러졌어. 아휴, 어떡해. 안타깝다. 막 이런 느낌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I'm so sorry to hear that. 아, 어떡하지? 오, 안타깝다. 유감이야.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미안해가 아니에요. 자, he is pleased. 그는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to help his dad. 그의 아빠를 도와서 도움으로 해서 기뻤다. 내가 아빠를 도와주니까 나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외에 나를 위해서 뭐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할때더 기쁠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때 이런 말들 사용할 수 있겠죠. I'm happy to help you. 이런 식으로. 그래서 he is pleased to help his dad. 그는 그의 아빠를 도울 수 있어서 도와서 기뻤다. 이런 얘기. 아, 감정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 잘 이해했죠? 감정은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부사정 용법의 아, 이유 살펴볼게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쓰나?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뭐 하다니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예문을 보면 Joe must be tired. 조는 피곤한 것이 틀림없어. To fall asleep 잠들었어요. On the bus. 아, 조는 버스에서 잠든 것을 보니 피곤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어떤 상황을 내가 보고, 아, 저거는 저러니까 저럴 거다 라고 얘기할 때,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이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 그럼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She must be kind. 그녀는 친절한 것이 틀림없어. To help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보니, 그녀는 친절한 게 분명해. 틀림없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는 투부정사의 이유 부사정용법의 이유를 사용을 해요. 뭔가 이렇게 주변이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 감정에 관한 거는 어, 요 전에 거였고 뭐 판단을 할 때는 이유고 그렇죠?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은 거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요렇게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자, 마지막은 결과예요. 결과. 결과는 이 단어 자체에서도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뭐뭐 해서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앞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해석이 이렇게 뭐뭐 해서 뭐뭐 하다로 되는 거고요. He grew up. 그는 자랐어요. grow up 하면 자라다죠. 이렇게 키가 크는 것도 잘하다지만,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서, 어, older 해지는 것도 잘하는 거죠. He grew up to be a scientist. 그는 자라서 과학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는 과학자로 자라났다. 이런 얘기예요. 음. 결과는요, 보통 이 grew up 하고 가장 많이 써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June woke up. 준은 일어났어요. 어, 선생님 일어났대요. 잠에서 아, 깼어요. <laughs> to see a ghost in her room. 오, 그녀는 준은 ghost in her room. 귀신을 그녀의 방에서 보면서 깨어났대요. 그렇죠? 보기 위해서 깨어난 건 아니죠. 그녀, 준은 일어나서 그 방에서 귀신을 보았다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방에서 귀신을 본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자다가 아이 이렇게 눈 떴는데 귀신이 이렇게 딱눈 마주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 귀신을 봤어 이러지만 귀신은 얘기하겠죠. 어 사람을 봤어. 뭐 이렇게. 그래서 <laughs> 결과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럽업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동사 뒤에 바로 붙어서 뭔무에서뭐무 하다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와, 우리 어느새 부사정용법의 네 가지 방, 네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는 기억해 줘야지. 우리 투부정사도 관용어구가 있겠죠. 아까 in order to처럼 한번 살펴볼게요. to to 동사 원형. 그러니까 여기가 투부정사겠죠. 앞에 이렇게 to가 오면 어떤 뜻이냐면 너무 멍멍해서 투부정사 할수 없다예요. 어 선생님 여기 투부정사 앞에 n o 도 없고 앞에 그러면 항상 부정문을 쓰나요? 아니에요 이 표현 자체로 이렇게 못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Ellie is too young. 엘리는 너무 어려서 to watch the movie. 그 영화를 보기에 엘리는 너무 어려서 볼수 없. 다란 얘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못무해서할수할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llie is too young to watch the movie 하면 Ellie는 그 영화를 보기엔 너무 어리다. 너무 어려서 볼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낯이 없어도 부정의 뜻이 있고요. June 또 나왔네요, 선생님이. June is too lazy. Lazy 하면 게으르다라는 얘기예요. June은 너무 게을러서 to go on a diet. 다이어트를 할수 없다. 그렇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우리 친구들한테 여기서. <laughs> 선생님은 주는 너무 다이어트를 하기엔 너무 게으르다. 이 얘기는 주는 너무 게을러서 다이어트를 할수 없다. 라는 얘기에서. Go on a diet 하면 다이어트를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인정. 자, 그러면 to, to. 너무 못뭐해서못뭐할수 없다라는 뜻 기억하고요. 다음 관용 어구는요. Enough to예요. Enough하면 무슨 뜻이에요? 충분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Enough 뒤에 이렇게 to 정사를 붙이면 못뭐할 만큼 충분히 못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예할 만큼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Joe is strong. Joe는 strong, strong. 힘이 세요. Enough 충분히 힘이 세요. To move the table 그 탁자를 옮길 만큼 충분히 힘이 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는 그 테이블을 옮길 만큼 충분히 힘이 세다 이런 얘기죠. 아까 투투는 약간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어 이거는 그냥 이대로 해석하면 돼요. Haley, 에 Haley 선생님이네. Haley is old enough. Haley는 충분히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요. To watch the movie, 그 영화를 볼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쵸 우리 헤일리 선생님 어떤 영화도 다볼수 있겠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Haley is too old enough to watch the movie. 해일리는 그 영화를 볼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헤일리 선생님이 보통 15세 영화 는다볼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투부정사의 네 가지 용법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잘 기억해서, 어, 투부정사 나오면, 어,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Good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